2016년 여러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정전선은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DMZ, 이 T2T3,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그 장소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네, 4.27 조개가 네, 그렇죠. 작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할 때 만났던 그 자리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갔습니다. 아. 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행보가 중요한데요. 예. 판문각으로 예, 지금 네,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판문각으로 갈지 통일각으로 갈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기서 악수는 했습니다. 예. 북한 쪽에서 이제 일단 악수하고 다시 넘어와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화의 집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 악수하고 저는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네. 앞서 쭉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북한상을 받으면서 국장과 또 악수를 나눈 모습을 역사적인 모습을 함께 여러분께서 목도하셨습니다. 지금 저 악수 한번 하는 저 장면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데 3시간 올라가는데 3시간 대기하고 뭐하고 해서 하루 종일을 투자하지는 않을 뭔가 더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그렇게 네. 보겠습니다. 악수 이제 북측으로 넘어가서 판문각 근처로 가서 악수를 했다가 그다음에 경호 실무회담, 뭐 보도 실무회담 이런 실무회담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문제들이 우발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저런 거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당연한 건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이 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당이잖아요. 그럼요. 저렇게 너무 강하게 휴식 통제하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네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정제되지 않은 생생한 현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저 미국 경호원들도 지금 같이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하니까 예. 이제 못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저기서 몇 분간 어정거릴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 화면 중에 좋은 장면을 골라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다소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쪽으로 북측으로 넘어갔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문각으로 갈까 싶었는데 네. 그 앞에서 인사만 이제 악수만 하고 근데 자신과 발언을 또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오디오를 키울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새 정상 간의 역사적인 만남의 현장 함께 목도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추측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까지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현장에서 새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해드리고 싶어서 상태가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후에 새 정상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요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만 자유의 집에서 나올 때는 진짜 아쉬웠던 만남은 네, 그랬는데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떨림이 두 사람 만나는 것도 떨림인데 네. 세 사람 만나면 더 떨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 더 떨림이 대한민국의 또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큰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통일당 간다거나 한국에서 좀 길어지게 하는 그 동선을 잡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상징적으로 북측을 넘어가서 약속을 하고 왔고 다시 남측으로 넘어와서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통일각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고요. 네. 지금 저 정도에서 다시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정도 선에서 3자 회동은 끝날 것도 그렇게 아쉽지만 의미를 더 두고 오늘은 일단 만남 자체에 좀 의미를 둬야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예,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의 핵심은 미국과 네. 북한 간의 대화고 이것이 3차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징검다리는 예. 확실하게 우리 대통령이 나왔다라고 봐요. 네, 저희가 이인배 원장님이 조금 전에 대신에 정대진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지금 정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만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랐던 장면 예상하셨었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내려오는 쪽으로 좀 걸었었어요. 판문가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면 안 왔을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북미 간의 어떤 실무협상 차원에서 좀 고비를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3차 금리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청신호가 켜졌고 네. 그리고 저 사진만으로도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앞으로 갈 길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네, 지금 예. 자유의 집까지도 이동을 하네요. 네. 예. 자유의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회담이 성사되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양보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통일각까지 가게 되면 통일각까지 어떻게 걸어갈 건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 두 번째는 통일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모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네. 정리되어 있거나 재수리를 했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만 다 보고 다녔던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서 자유 집을 저렇게 바로 통과하면은 그 후문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후문 지나면은 바로 평화의 집인데 그쪽으로 해서 평화의 집으로 갈지 그렇다면 자유집에서 차 한잔만 할지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문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건강 문제라는 부분은 이제